거룩하시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아멘 찬송하세요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니 우리가 이 세상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니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관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찬송하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시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시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장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비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환난 중에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249페이지 다같이 함께 있으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좀 했습니다. 고난이 그만큼 영광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혹시나 행해나 아니요 100%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예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여야 그러면 산다. 항상 영과 육과 항상 싸워요. 영과 육과 싸우는데 혼이
혼이 영탈할까 육탈할까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날마다. 아, 오늘 뭐 새벽에 나오는데 육은 더 잦아가지고 영은 가자가지고 혼이 가운데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심하고 형 혼은 지 머리 정 의지 의지가 내가 선발 일어나야 돼. 옷 입어야 돼요. 이제 이긴 사람은 나오고 아휴 마음은 오히려 육신 야가다 하고 딱 넘어져서 이제 거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죠. 이게 영과 육과 싸움부터 언제나. 근데 중간에 혼이 네가 알아서 나야. 예. 그러면서 14절 시작.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이 육을 지키면 영의 인도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우리가 양자 삼다 그잖아요. 양자 들어간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하느니라. 이게 양자 자녀의 영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구약에서는 아버지란 말 못 해요. 그냥 하나님 맞지. 근데 신약에 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 못 해요. 안 돼요. 안 돼. 아버지 그냥 하나님 계신가 아닌 것인가 모르겠어. 하느님 하나님 유일하신 분 아버지라 해야 돼. 16절 시작. 성령이 우리 양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이게 아버지 부른 것은 양자 영 성령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은 상속자요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니. 자녀는 상속받잖아요. 아들 딸은 상속다 상속. 그 이건 회장 그냥 아들 이종 제가 이제 상속받아요. 그래도 뭐 아무리 똑똑하고 상무 전문을 못 받아요. 그냥 자녀 못 낳았어도 상속은 자식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 그러니까 중까지요. 자녀가 천국 가는 상속받죠. 그런데 함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 함께 받아야 한다. 근데 이제 자녀라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 받으려면 영광 얻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래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은 그 영광이 멸로 가면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 미만 사는 인생 아무리 이런다 늘 천년 만년 억만 영원 어긍 영원히 왕으로 산 거다. 여기서 죽게 고생해도 억만무질도 아니에요. 그 잠깐 사는 거 그 한순간 인생을 주변에 드려버리면 영원히 왕권 신부도 네가 왕권 신부가 있어. 네 신부 제일 높은 왕권 신부는 최고. 그러니까 신부도 가지가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햇빛 같은 부활 있고 달빛 다 달라요. 지성소 들어가고 삼층 들어가면 신부가 되면 이제 최고 영광. 삼층 안에 들어간 사람 있고 못 들어간 사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에 들어간 사람 있고 성 밖에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처음부터 9단계 지옥도 9단계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지옥도 조금 나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자 오늘 칠판을 봐요. 자 동력을 찾죠. 동력 중에 1번 육신도 사람 반 죽다 영어 행실을 죽이며 산다. 1번 2번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이다. 자 2번이 바로 손 드세요. 한 사람 들었어? 3번 양자 영 아바 아버지라 자녀를 증거한다. 한 사람. 4번 자녀이면 후사 고난도 받는다. 5번
현재 권하는 장차 하나님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몇 분이요? 아무도 없네. 어려운가?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가? 2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인도.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으면, 여기서는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자, 영이냐, 육이냐, 엎치락뒤치락. 엎치락 일부, 뭐요? 엎치락뒤치락. 엎어야 돼요. 이게 영과 육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형식을 죽이면 산다 했지. 사, 죽인지 안 죽인지 몰라, 이제. 근데 2번은 이겼어. 이겼어. 자, 영. 사실 그 영이 육은 무의가 다 있잖아요. 혼. 혼이 나예요, 나. 육. 이 혼, 나가 지, 머리, 정, 의지, 머리, 가슴, 행동. 육이냐, 혼이냐. 이거 1번 여기요. 영이냐, 육이냐 싸워야 돼. 혼, 니가, 너. 혼이 나예요, 나. 나요.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지배해야 돼. 육을 지배, 이게 정상인데, 육이 혼을 지배하고, 그러면 이건 짐승 본능대로 살아. 본능대로, 마음대로, 생각난 대로, 그 육을 죽이려면 금식해야 돼, 이거. 절대 말 안 됐어, 이것은. 안 죽어요, 안 죽은. 육을 죽이는 금식하고, 혼을 깨뜨리자. 혼을 존을 죽이면 바보 돼버려요. 혼은 지식인데, 영이 혼을 지배하려면, 혼을 죽여버리면 뭔다고? 바보 돼. 멍청, 지각을 깨달아갖고, 생각이, 이론과 생각을 파워,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라. 뭐 이론 생각은 여기 혼이에요. 내 생각은 네 생각대로라. 이 혼이 제일 문제예요. 혼을 깨뜨리면 혼나야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깨뜨리자 부서뜨린 건 뭐냐면 혼을 죽이지는 말되 혼이 육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이거 깨져요. 이론과 생각하고 그래서 복종해라. 내 생각은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안수일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 목욕을 하고, 성질 나고. 그, 신하가, 아니, 씻어 깨끗한 갑시다, 가.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니까. 엄마 군대 장관이, 그분 보아 쉴 것 같으면, 엘리사가 와서 봐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냥. 조공을 시켜갖고. 쫙 여당 목욕을 하니까 자존심이 확 성질을 죽겠어. 그러면 성질을 죽여버려. 성질을 죽은 거 한가 몰라고 팍! 그래갖고 이제 옷 벗고 계급장 견자 의리 이런 거 싹 벗어 홀랑 벗어 알몸뚱이 내갖고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그게 영적 의미가 뭐냐면 여당과 흐르는 물이 뭔 약효가 있겠어요? 일곱 번 목욕, 완전 목욕이라고 들어갔다 나왔다 어린아이 같이 순종,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순종, 죽어. 아유, 깨끗해. 이거 이제 깨닫게 되냐고. 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안 돼요. 막 말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좋아갖고 막 달라들어요. 뭐 말하면 교회를. 꼭 이래야 되냐고. 어제 저녁에 뭔 짓 그랬냐고 막 그러고 막 속당해 죽겠다고 말씀주라고 막. 그럴 수가 있죠. 안 맞으니까. 나는 분명히 영어로 했던데. 그 이게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떠요. 이게 키워요. 영으로 인도. 이게 성령이잖아. 성령.
성령께서 여기까지 깨달아지 마세요. 할렐루야. 답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자. 자, 우리가 성령이 2번이 키예요. 2번 이제 이걸 제가 설교합니다. 오늘이 이 동료 키 갖고 이게 영으로만 인도받아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인도가 성령 다 성령의 인도받자. 근데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할까? 이게 조심 잘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자, 진리. 성령 인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자, 노아를 보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답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 노아가 완전한 게 당대에게 중요해요. 당대. 그 시대의 노아가 제일 어려워요. 노아가 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나 당대에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상이 완전히 노아가 최고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구약에는 동행이라고 신약은 함께가 나와. 사실 동행과 함께가 다, 동행은 1 플러스 1이고 함께는 1 곱하기 1이에요. 그 함께 다 함께. 함께가 동행인데 같이 가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사업한 사람이 하나님 이 사업해야 돼요? 계약해야 돼요? 계약해라. 그러면 돼. 그 음성 못 듣고 덮법 계약해갖고 안 돼. 인도만 받으면 100% 되죠. 근데 내 생각에 계산해갖고 머리로 이렇게 해갖고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망해버려. 못 해? 모든 데 인도만 받아 끝나죠. 근데 인도를 못 받아. 자, 두 가지입니다. 체험 플러스 인도. 체험. 체험 불받고 방언 했어요. 두 번째, 인도. 인도가 되면 최고인데 인도 받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감동 얻어야 돼. 그리고 가야 돼. 그게 쉽냐고. 간단한 것 같아. 그 인도 받으려면 육이 죽고 혼이 깨져야 된대. 음성 못 듣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음성 들을 건데. 그 음성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와요. 그 꿈의 지시를 왔으면 받아. 수많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또 하나의 말씀에 감동하고 설교에다 레마가 맞아. 그 말씀, 그 마음에 그 말씀 믿어줘. 믿어. 그러면 꿈 없이도 그분한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꿈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믿으니까 행동해버려. 난 그게 최고라 봐. 맨날 꿈 하나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면 꿈 하나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멍청이 됐다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 사람은 인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뭐 많이 처음에 그 얘기 그 얘기 다 못해요. 지금 시간 막 날아가 보니까 시간이. 그래서 아, 인도가 중요한데. 예. 그래서 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예수 성령이 계시고 내가 있고 성령이 계셔요. 성령. 자,
우리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늦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축복죠. 예수님은 십자가 주시고 성령은 인도하시고 성령께서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 이게 순종해야 돼. 십자가 오늘 저 고난이죠.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를 받는데 은사주의로 가면 병고 죽인 좋지고 좋지요. 그런데 은사와 은사주의가 있어요. 은사는 이때 은사주의로 가면 이게 최고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 예수님을 인도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인도해야 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 이게 축복이에요. 성부하는 축복이 와요. 기복은 뭐냐? 복이 오네. 하나님 말씀대로 복 주세요. 복, 기복. 복이 목적이고 은사가 목적이고 그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이에요. 고난은 여기 뭐 고난당을 하겠네요. 고난은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다 이 말이요. 오늘 고난 얘기했잖아. 성령인도 고난 받으라겠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안 지고 성은사에서 병도 고치고 복도 받고 싶고 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 은사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부담을 줘요. 고난 받으라고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은 좀 가만히 좀 있으셔요. 나 성령의 은사 능력 갖고 병도 고치고 복도 받고 이게 성부 하나님을 줬고 성령은 좋은데 예수님은 꼭 십자가 지라고 하네.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셔요. 이러니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기복주의로 간 거예요. 나를 따라가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성령께서 결국 오늘 고난이 고난. 자,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그때 성령의 인도받아, 다 성령의 인도받아 금식하고 나서 금식하고 인도받아서 마귀의 시험 받아요. 이 사단은 곳에서 이 지상의 임금 마귀를 이기고 깨뜨리고 세 가지 영과 혼과 육 시험 이기고 비로소 전파에 가사대 회개하라. 그때 이제 제자를 모았고 이 사단 곳에서 깨뜨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 받고 마귀 시험 받고 이기고 나서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보면 천사 그리고 끝나고 천사 와서 수정되더라고. 예수님 시험 당할 때 천사가 안 도와줬어요. 우리가 딱 시험 당할 때 어떤 고난에 마귀하고 방해를 쳐요. 근데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냐? 저 육으로 들어와요. 육의 생각으로. 육을 따라가면 죽어. 영을 따라가야 돼. 혼이 깨져야 되고. 날마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고난 영광 비교할 수 없다. 많은 고난. 이게 누군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북한과 전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저 세계 복음화는 100만 개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큰 거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릇이 하기 위해서 요셉의 감옥 통과하고 바울이 다윗 아둘람굴을 통과해갖고 깨뜨리고 부사를 완전히 죽여놔요. 그러면 육이 죽고 혼이 깨지니까 영의 사람 되니까 이제 성령의 동의, 그때 동의다. 동의, 인도가 되는 거,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 완전히 뭡니까? 사람과 진실이다. 그리고 계속 훈련시켜요. 그 기간이 요셉도 13년, 다윗도 13년 걸리고 모세 40년 걸린 거예요. 예,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안 받으려고 예, 안 죽어갖고 네가 살아갖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부서져야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받고 싶지요. 근데 안 된다니까. 내 자신이 여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도를 안 받고 가면 이제 100, 문제는 인도가 100% 인도받으면 최고인데 그래도 50% 인도받고 20% 다 달라. 그래서 인도받는 수준에 따라서 노재단, 성수, 지성수가 다 달라요. 달라. 근데 고난이 굉장히 쉽다고 왜 이렇게 클까? 그러면 멸류관이 크니까 멸류관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편 안 깨달라 그럴 때 그랬잖아요. 내 차를 마시겠느냐, 십자가 지겠느냐. 마신다니까 예비된 자가 받는다 그런 거.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자는 고난을 반드시 줍니다. 그럼 합격한 만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하는 대로 상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고난을 큰 만큼 아 근데 입을 넣게 크게 고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멸류관 크게 받으라 얻으라고 마음먹으면 고난 크게 받으라고 마음먹으라고 그냥 이거 고난을 감당하면 금만큼 주어요. 자, 오늘 다음에 다 달아날 자도 상 얻는 자 아직 뭐다 다릅니다. 우리가 막 달려간 거죠. 달려가고 세부 예배드리고 어제 밤 같은 건 획기적이에요. 지금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한번 돌파해 보려고. 이제 과연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절대 안 흔들어요. 누가 뭐라도 이대로 가요. 이걸 영적으로 돌파 못하고 아마 99%는 좀 한두 사람 좀 어쩔지 몰랐나. 내가 뭐 누구 시험 들었다는 사람 못 들었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어제 두 분 다 교회 못 들여요. 장국성이나 서른자 다 운 사람들이요. 고난 때문에 울고 핍박도 울고 다 울어 막 울잖아요. 난 너무 고마워 그 둘이. 난 내적 치유시키려는 거 둘이 참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었다 막 울잖아요. 너 어려웠다. 교인들 나갈 때 가슴이 벌벌 떨고 얼마나 힘들었냐 막 울자고. 그럼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만들어야지 교회 나가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의 고난이다. 그 나를 훈련시킨 것. 내가 안 깨지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옆에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고생한 것 사실은. 내가 완전히 못하니까. 다 내 책, 그래서 다 내 책입니다. 내가 100점 점수가 맨날 100점을 맞으라고 하는데, 완전하라. 완전히 부지. 맨날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 맨날 나를 이렇게 따라 알아요. 연기가 그렇고 내가 그렇구나. 저는 감사한 것이 그렇든 저러든 답은 얻었어요. 최후에. 왜냐하면 이러고서 저러든 코스를 타게 못 이기면 죽은데 적화되고 공산을 내면 쓰겠어. 이 싸움인데 지금 이제 이거 얘기하지. 장훈 선생님 얼마나 감사해. 금별루가 했다. 너는 휴거 된다. 신부다. 뭐 가족까지 막 그분 조용히 일합니다. 말없이 몸도 약간 방송지로 얼마나 그치 적음이 없어요. 20년 30년부터 그러고 다 있었어요. 나는요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주고 뭐해집니까? 별루가 해주고 휴거 시켜줘야지. 항상 그래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나 별루가 분명히 있다. 저 휴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휴거 될 수 있는 말씀 주고 있어 지금. 성인도 깨져라 죽어져라 권한다거나 영싸움이다. 마귀가 얼마나 제가 더블 싸우고 쓰러졌을 때요 마귀가 3일 동안 싸웠어요. 3일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일째 이기더라고. 쓰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다 잡아주고 딱 깨놨어요. 이겼다. 진짜 마귀 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연계해가지고 막 이거 못 이기면 우리나라 죽어요. 저 연계가 뭔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를 계속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안 사람은 저는요 7천 용사가 있어요. 전국에 대구 김학준 목사가 7천 용사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재판 아이고 검찰에 구속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 금식을 하고 1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9월 17일인가 며칠이면 그 날짜 딱 무죄 나오더라. 그 날짜까지 맞춰서 그분은요. 휴,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귀족이에요. 감옥 가야 돼 진저. 죽이려고 했어 나 진짜. 오늘도 이제 집안 가요.
그래 좋았다 이겼다. 그 코스를 이기고 있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깁시다. 마귀에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이론과 생각 바꿔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을 놔두고 내가 복종을 죽으면 내가 육이 죽으면 마귀가 떠나요. 근데 그것도 마귀 안 써먹고 있어요. 마귀 요즘 마귀가 안 싸워요. 마귀 쭈물떡 그러고 있어요. 마음대로 마귀가 그리놓고 이긴 만큼 때려 부수고 나가고 그 연단 훈련 코스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깁시다. 성령 인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사단을 모색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으로 인도받아서 사단을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된 자로 축복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가 상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의 무한하신 혜와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신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대진다 역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의 인도로서 마귀를 이기고 밀어가는 복된 자에게 심한 사랑은 자녀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에 사람의 온 성들 머리에 심다 영원토록 함께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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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앞에 불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질로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뱃대로 끼지 말아주시고 주여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이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교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러한 영혼들이 주여 복받으시옵소서. 주여 복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Yeah.
Hallelujah.
Yeah, yeah, yeah.
Yeah.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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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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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Thank you.